아, 예, 반갑습니다. 오메가는 사셨나요? 아 맞다, 오메가 3 안 샀다. 아 나이스. 어제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만 좀 사고, 원래 오메가 3 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사고 선물만 샀네. 아니 근데 수바, 야 요즘 장난감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변신 로봇 장난감 막 10만원 이래. 진짜 로봇인가? 로봇 장난감은 20년 전에도 5만원이 넘었어요. 오히려 가득. 전 태어나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생일 때 백과사전 사주시고요, 체스판 사주시고요, 그것도 나 7살 8살 때. 나 장난감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음. 생일 선물은 아니지만 또 선물 받은 게 저거다. 반지의 제왕 전편. 그게 나 중1 때거든? 아빠가 이번에 비싼 거 사주신 데서 엄청 기대했는데 반지의 제왕 전편이. 거기까진 좋았다? 근데 수바 영문판이었어요. 그래서 읽었냐고요? 나 고3 때쯤 읽은 것 같은데? 영어 공부한다고. 이다님 여친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줘야 되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난 이번에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 서로 5만원 이내에서 사자고 하길래 난 지금 골랐음.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주냐 님들은? 아야 미안하다. 내가 또 발작 버튼 눌려버렸네. 아 크리스마스 때 국밥 한 그릇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뺨 싸다고 맞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는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 데리고 소고기 머리국밥이나 사먹어라. 형님 스토리는 방송 끄고 미리 밀고 오라고 56번째 경고합니다. 저 날카로운 새끼 지금 여자친구 이야기로 무마하고 있었는데. 이다님 저는 기원이 섬 생긴 뒤로 매일 여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자 전문 사이버인으로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정 중에 가장 진한 정이 뭐냐? 전우의 같이 그 고통을 나눈 정입니다. 그 고통은 어디서 나오냐? 거기 있으면 카멘이야. 무조건 첫날 트라이파카. 근데 너무 빡센 파티 가지 마요. 너무 빡센 파티는 100%의 확률로 떡풋이 남자입니다. 주말 즐겜 직장인 팟 이런데 들어가면은 카스타드 같은 여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팟은 저기 5명 이상이잖아요. 한반도에서 고르면 2500대1인데 적어도 파티에서 고르면은 어? 3대1이야 3대1. 어디가 승산이 높아. 무조건 사이버 세상이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는 자가 쟁취한다 혹은 사사계다. 이곳은 님들 그러다가 여왕벌 만나는 건 조심하세요. 한순간에 쏘입니다. 야 근데 여왕벌은 수바 딱 봐도 냄새가 나는데 이성적인 매력이 야, 느껴지나? 아다님 200만원 썰 좀 풀어주세요. 엘가시아 미시는 김에. 아 200만원 썰이요? 아휴 예매할 세상. 야 밖에서 만나라. 요즘 60에서 80회 사구간이라고 싸우는데 얼탱이 없음. 아 나도 오늘 그 글을 봤는데 좀 무하더라고. 내가 아는 폐사구간이랑 님들이 말하는 폐사구간이 좀 다른 것 같아. 1560부터 1580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캐릭을 키울 때 1560부터 1580이 딱 고비가 모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 명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로아끼들은 네가 카던을 꾸준히 돌았으면 되지 급하게 올리니까 그래 뭐 이러는데 그거 천천히 올려도 그 구간은 힘들어. 1615는 폐사 구간이 아니라 악기 구간이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폐사를 왜 해? 거기는 폐사가 아니라 재미없으니까 접는 구간이겠지. 그냥 자연사야 거기는. 내가 느끼는 내 주관적인 강화 난이도 과금 고려 안함 1310인가요? 여기서 1415. 야 이 구간도 졸라 힘들긴 함. 완전 과금 하나도 안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딱 이쯤 오면은 이제 아 이런 게임이구나. 여기서 이제 배럭이 조금 추가되지. 1460까지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에는 캐자 컨텐츠가 있어. 발비노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어디서 한번 지랄이 나냐면은 여기서부터 1490 정확히는 1475부터 여기가 지랄납니다. 여기가 진짜. 왜냐면은 여기선 요구 수치가 좀 올라가. 이제 보석도 맞춰야 되고 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힘듦. 여기 이 구간 힘듦. 그리고 이제 1535까지 탄탄대로지. 계승하고 강화 몇 번 하면은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1535에서 1540 살짝 여구간 고비. 그리고 이제 1540부터 이제 1560 정도 여기는 또 어슬렁어슬렁 올라가요. 여기는 뭐 그렇게 부담감이 크게 없어. 왜냐면은 배럭도 쌓여 있을 거고 이것저것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긴 또 어슬렁어슬렁 올라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파 실링 골드 여기서 승이 한번 턱 막히니까 이제 뉴비들이 이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배럭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되게 어려운 구간.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1600까지는 그냥 강화 돈 뭐 이런 거 아니야. 시간이야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고비가 오는 게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세구빛에 대한 압박감이 여기서 터져요. 이제 그리고 보석 파티를 못 들어가. 파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체가 엄청나게 돼버리지. 이제 1580이라는 레벨. 이제 만약에 여기서 세팅이 됐다 그럼 1600 그냥 찌는 거예요. 그리고 1600 이후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자연사예요.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 폐사 당한 게 아니라 자연사.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딱
두 부류만 강화해요. 초질겜이나 현질러. 이 두 부류만 강화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스탑해버리고 부캐로 돌아가 버리지. 제가 지금 기상술사랑 창술사 강화 멈췄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썩은 물이기도 해요. 나름 선발대기도 하고. 강화 왜 멈췄겠어요? 제가 로아하고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이 게임은 선발대로 달려서 얻는 거는 자기만족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를 하면 강화 스탑하고 골드를 쌓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요즘 그냥 보고 있으면은 로아에 대한 건전적인 피드백보다는 그냥 이 게임은 안됨, 이 게임은 한계가 다 됐음, 이런 글만 보니까 솔직히 나도 게임 재밌게 하는 입장에서 좀 흥이 나요. 그런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초밥을 되게 좋아해. 내가 초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굳이 초밥집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야 그딴 요리를 왜 먹냐, 더 맛있는 거 있는데 동해에서 잡은 새우로 만든 게 더 맛있어,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맞지 않습니까? 건전적인 피드백이 아니라니까. 선생님, 엘가 스토리 어그로 막으려고 일부러 화내시는 모습 너무 좋아요 라는 채팅을 괜히 읽었네. 근데 폭탄머리는 미용실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럼요 선생님, 저 대한민국에 살아서 돈으로 거래해요. 돈으로 골드 주고 한 거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은 팩트로 두드리는 거 아니냐고? 야 요즘은 수바 저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뭐. 팩트는 또 뭐요? 아 솜이에요? 아 솜을 팩트라고 그래? 야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돈 나갈 때 많겠다. 야 남자들은 수바 나한테 투자하는 게 뭐 빤스랑 옷이랑 게임밖에 없는데 여자들은 화장품까지 해야 되니까. 님들은 님들한테 투자하는 게 뭐 있어요? 보석 말고 더 있냐? 남자도 화장품을 산다고요? 남자가 뭔 화장품을 사? 그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가슴 아픈 소린데 얼굴에 그렇게 발악을 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그 돈으로 그냥 게임에 돈 써라. 게임하면 적어도 파티원들이 우아우아라도 해주지. 강남 가보면 준잘 남자분들 화장하고 다니던데 10번 출구 쪽에 많았음. 원래 그런 거예요 님들. 1600 이상 에스더 장비를 낀 사람들은 10렙 멸화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봐봐, 1475 발비쿠 먹여요? 오랩 보석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작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돈 허튼댔다 쓰지 말고 서버비나 내라고요. 그렇게 로스트아크 노잼이니 재미가 없니 하면 발전이 되게끔 투자를 하란 말이야. 맨날 욕만 하지 말고 기회를 주라고 기회를. 인방에도 돈 안 쓰라는 거죠? 인방에는 돈을 써야죠 선생님. 뭐 내 얼굴 보고 왔고 빠졌네 폭탄머리네 이러면서 왜 나한테 1000원 안 주세요? 빨리 1000원 주세요 빨리. 자기야 틀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캠이나 켜줘용 이라고 카톡이 왔네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님들. 진짜 멘트가 늙긴 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젊은 멘트 들으러 가시던가. 왜 노인정 와가지고 할아버지들 바둑 두는데 왜 그런 거 하냐고, 왜 로아 안 하냐고. 이럴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오늘따라 수염이 좀 길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면도를 안 했어요 사실. 아, 그래서 캠을 안 끼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황금 시간에 스토리라니 어쩌라고요. 일요일 황금 시간에 방송인은 뭘 해야 됩니까?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봐. 안 해. 12번째 엘가시아 캐릭 끝났습니다. 솔직히 이제 베아트리스 대사랑 디어 마이 프렌드 노래 가사 다 외우겠다. 뭔 외우죠? 맞네 제목부터 틀렸네 흐흐흐 죄송. 끝났다. 그놈의 끝맺음, 그놈의 시작, 그놈의 해야 할 일, 그놈의 너와 나의 길. 수바 이거 무슨 뭐 저거 뭐야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반응 아니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런 반응 아니었지. 잘 만들었지. 근데 문제는 12번이나 보게 한 얘네가 잘못이 아닐까요? 한 번만 보여주거나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수바 12번을 보게 만든 얘네가 잘못이지. 12개를 키운 사람이 잘못이라고요? 게임을 열심히 했을 뿐 난 죄가 없어. 이다영이다. 하이 하이. 아 반갑습니다. 날개 찢어버리겠습니다 형님. 왜? 뭔? 아 수바 날개. 어 처리해라. 오하는 형이에요? 그냥 아는 형이에요.